예, 전자유권 코딩과 관련해 가지고 여기 앞으로 어떻게 진행돼 나갈 것인지 좀 질문하시는 분들 몇분 계세요. 그래서 좀 정리를 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는 이번 주에 초안을 뽑아내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걸 좀 연기를 했습니다. 초안 작성, 그러니까 전자여권의 코드 초안이죠. 작성을 12월 15일 정도로 연기를 했는데, 가장 큰 이유는 데이터베이스를 포함을 해요. 원래는 데이터베이스 없이 DB 없이 이용을 하려고 DB 없는 시스템을 구상을 했었어요. 상당히 특이하죠. 데이터베이스 없는 시스템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런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했었는데, 현실적으로 이거는 어렵다. 그래서 역시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야겠구나. DB를 사용하는 걸로 바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설계도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DB를 사용하는 걸로 구성을 해서 12월 15일경 정도에 코드 초안을 구성해서 도출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어요. 뭐 코드 초안은 이미 설계 도면 나와 있는 이런 도면들 대로입니다. 우리 이전에 이미 많이 그림 그렸었잖아요. 이런 구성대로 진행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요거 또한 가지 중요한 점이, 지난 에피소드에서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엘릭스와 엘릭스 그리고 우리가 어디 갔나요? 피닉스라고 하는 웹 프레임워크, 그리고 뷰는 우리가 이미 다뤘었죠. 뷰는 이것도 웹 프레임워크인데, 피닉스는 백엔드입니다. 백엔드이고 뷰는 프론트엔드예요. 프론트엔드이고, 그리고 액토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 DBMS죠. DB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고, 실제 데이터베이스는 포스트그리 SQL을 이용을 합니다. 이렇게 시스템을 구성할 거예요. 이렇게 구성을 하다 보니까 공부를 해야 될 부분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미 교재 시간에 다 교재를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여기 전체 교재가 한 10권 정도 있는데, 그 중에서 수업을 진행한 것이 한 3권 정도 있어요. 나머지 7권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7권 더 남았네요. 한 8권 정도, 7권 내지 8권 정도가 교재가 더 공부를 해야 될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요 7권 내지 8권의 녹화를 마치는, 그죠? 녹화 7권 전후의 새로운 엘릭스 등의 강좌죠. 강좌 녹화 진행과 코드 작성을 병행합니다. 병행하는 걸로 할게요. 전자여권 코드죠. 전자여권. 그래서 녹화 진행이 일정 정도 끝나고 나면은, 그런 다음에 요 전자여권 여기에 완성되는 지점쯤에서 전자여권 코드도 거의 완성이 돼서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대략 시간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일단 계획은 다음 달 말까지 끝내려고 해요. 다음 달 말까지 작업 완료. 다음 달 말이라고 그러면 1월 말이죠. 1월 말 정도. 그래서 아마 마일스톤입니다. 지금 앞으로 진행하는 시간적인 마일스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혹은 2월 정도에서 작업을 완료하고, 요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거 이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음 달 말까지 하면은 강의 녹화도 끝나고, 총 10건이죠. 10건 정도의 강좌 녹화도 끝나고, 전자여권 코드도 일단 우리가 작성하는, 제가 작성하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참여해서 작성하는 코드가 구현돼서 나올 거예요. 우리가 할수 있는 최대한의 뭔가가 나오겠죠. 결과물이 잘했든 못했든, 잘했든 못했든 어쨌거나 결과물은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물을 가지고 코드 리뷰를 의뢰를 하려고 그래요. 코드 리뷰를 의뢰하는데, 어디다 의뢰를 하느냐니까, 바로 요걸 만든 친구들이 있습니다. 엘릭스와 피닉스와 그리고 액토를 만든 친구들이 있어요. 이걸 누가 만들었느냐니까, 브라질에 있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브라질에서 요걸 만든 친구들이죠. 이세 가지입니다. 친구들에게 코드 리뷰를 맡길 건데, 이 친구들 회사 이름이 워낙 길었어. 제가 이름은 기억을 못하겠어요. 이름을 왜 그렇게 지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친구들한테 대략 40명 정도의 팀입니다. 40명 정도의 팀이고, 브라질이에요. 브라질. 그리고 이 친구들 상파울로에 있더라고요. 상파울로 있는 팀들이고,
이 친구들이 요 엘릭스와 피닉스와 액토를 다 구성을 한 친구들입니다. 요 친구들에게 코드 리뷰를 맡기려고 그래요. 물론 이제 맡기는 방식이라든가 그 뭐 그에 대해서는 사전에 어느 정도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코드 리뷰를 해서 어떤 부분이 잘 됐다, 못 됐다라고 아마 우리한테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하게 되면은 그 코드 리뷰를 받아서 다음에 다시 코드를 새로 리뷰 이후에 일종의 컨설팅이 되겠죠? 마치고 난 다음에 다시 코드를 다시 레노베이션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베이션을 하고 그런 다음에 다시 이제 완성된 피니시드 프로덕트 코드를 도출하도록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피니시드 코드가 도출되는 시점은 아마 3월달 정도 2월에서 3월 내년 2월 내지 3월일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한 3개월 정도 뒤죠. 그래서 피니시드 코드가 나오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사업화를 시킬 실제 현장에 한번 적용해 보려고 그래요. 실제 현장 적용. 전자여건이죠. 전자여건 시스템의 현장 적용. 그러면은 한국 플러스 한국과 무비자 협정을 맺은 개국이죠. 예. 동시에 적용하도록 이렇게 사업화를 진행하려고 해요. 자, 그래서 앞으로 녹화되는 시점, 녹화되는 것들하고 빡세게 진행이 될 겁니다. 빡세게 강좌 녹화 이전에 지금 지난 한 달 정도 강의 녹화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것을 연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녹화를 진행하면서 전자여권의 코드 작성이 1차적으로 나오면은 그 1차적으로 나온 것을 가지고 이제 브라질에 있는 이 팀들과 같이 코드 리뷰를 하고 가이드 설계대로 설계도대로 제대로 구현이 되었는지 혹은 구현된 것들 중에서 좀 더 합리적으로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같이 검토를 할 거예요. 그래서 한 달 정도 코드 레노베이션 시간을 가질 겁니다. 가지고 그런 다음에 이것을 실제 현장에 적용하도록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마일스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마 대략 한 3개월 정도 걸쳐서 이 과정을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실 분들은 프로젝트에 참여한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나중에 사업화 전자여권 시스템에 실제 현장 적용을 하고 지금 당장은 아마 여기 브라질에 있는 팀들부터 우리가 한국에서 배워야 될 겁니다. 네, 초기는 한국 개발자들이 브라질 개발자들로부터 어떤 기술을 이전받는 그런 그러한 궤도를 진행을 하죠. 궤도를 하고 그리고 점점 시간이 지나서 2021년경이죠. 한 대략 1년 뒤 2021년 이후는 이후 한국 개발자들이 독자적으로 적인 어떤 기술 능력을 담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여기 있는 브라질에 있는 이 친구들하고 한국에 있는 개발자들 엘릭스라고 하는 측면에서만 본다면 다른 건 차치하고 요것만 보자면 거의 뭐 하늘과 땅 차이죠. 이 친구들이 직접 만드는 친구들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이걸 이제 배워서 쓰려고 하는 상황이니까 기술 격차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만은 대략 1년 정도 시간을 가지고 있으면은 2021년 이후에는 이 친구들과 거의 뭐 큰 차이 없는 수준으로 올라가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올라가게 되면은 그렇다면은 이제 전자여권 시스템을 시작을 해서 이걸 통해서 이제 기술을 좀 전수를 받고 그리고 실제 우리 팀 주피트가 진행할 굉장히 많은 프로젝트들을 독자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21년 이후에 한국 개발자들이 독자적으로 독자적인 프로젝트 진행이 가능하게 되겠죠. 프로젝트라 그러면은 뭐 자율 주행이라든가 교통이라든가 뭐 의료라든가 뭐 교육이라든가 등등 정부라든가 등등등의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대략 아마 한국에서 요 정도 수준 되는 팀들이 아마 우리 한국도 40명에서 50명 정도 구성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바람직하기로는 50명 전후의 개발자 한국인 개발자들이 등장하게 되면 다음 단계가 훨씬 더 쉬워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방향으로
진행을 해나갈 거예요. 그래서 50명 전후의 한국인 개발자들이 양성되는 과정이 바로 앞으로 한 3개월 정도에 걸쳐서 진행하는 이 전자여권 프로젝트입니다.